오늘 본문 룻기 2장 17에서 19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 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정성껏 공양을 한다고 그러죠. 식사를 다 차려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하루 종일 주셨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리바리 이고 싸고 지고 갑니다. 시어머니한테 갑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런 역사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을 받되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하여튼간에 이게 막 4잔이 넘치나이다 정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응답의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이고 막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보여주는 거야. 누구한테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축복받은 거. 여러분 누가 한 분은 있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뭐 내가 잘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그런 성도라든지 주회적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복받았을 때 이야 하고 기뻐해 줄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요. 참 사는 게 이런 게 참 어렵다라고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밭에 갈 때는 룻이 거지로 갔습니다. 거지로. 그런데 올 때는 뭐 이렇게 지고 오는 거야. 거지가 아닌 거야. 올 때는 완전히 그냥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이구 거지 생활 벗어버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아이고 네가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아이고 기쁘다 기쁘다 이럴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정말 좋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근히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은근히.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딱 받아가 축복을 가지고 딱 가면요 막 기뻐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저 왜 니만 못 받냐 해가지고 오히려요 그거를 1번 나도 좀 뺏어 먹어야겠다 2번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을 때 내 주변에 한번 봐도 정말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해준 사람이 눈에 언뜻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을 때도 내 짐을 다 덜어주시는 분이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짐이죠. 열매죠. 열매를 어마하게 가지고 무겁게 이거를 지고 예수님께 가면요 그렇게 아이고 잘했다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해가지고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라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밭은요 성읍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읍 안에는 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아파트촌 안에는 아파트만 있지 아파트 안에서 밭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읍은 주로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그리고 밭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아침에 거지로 나간 이 루시가 밤에는 이마이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고개가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가득 이 열매를 해가지고 성읍을 문을 싹 들어가면요 이 당시 성읍 문에는요 항상 남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문지기를 하느냐 문지기는 따로 있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로님들은요 성읍 문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이 마을을 이 성읍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쉽게 말하면은 그 국회의원 비슷한 거예요. 그 자리가 시의원 도의원 비슷한 거예요. 서로 맨날 회의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싹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문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로만 출입이 되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보이고 그 사람 형편이 보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니까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된 사람이 지나가면 딱 잡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감옥에도 보내. 그 사람들이 장군님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이죠, 직장. 성문이 직장입니다. 성읍문이 직장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면 잘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의원, 도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성읍을 유지 관리하는 뭐 그런 대단한 분들이 항상 거기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루시가 이방여인인데 거지로 나간 사람이 밤여인이가 이러고 들어오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여기 상황인데 거기서 아이고 세댁이라기보다 과부죠. 과부. 아이고 진짜 남편 잃고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하루간에 복을 받아버리네. 축하해 축복해 라고 말하는 인간이 18절을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가정이 망해가지고 룻기 1장이 나옵니다. 망해가지고 성읍에 들어갈 때는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저 나오미가 이렇게 망해서 들어왔네. 망해서 들어왔어.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성읍이 떠들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잘 돼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무 말이 없어. 18절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면 이걸로 끝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망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망하는 걸 좋아해. 응? 이해가 되세요? 망하면 아이고 누구 망했네 아이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돼봐 얘기하네. 왜? 배 아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야. 잘 되면 아이고 축복하시고 막 떠들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좋은 나라 싫은 나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시 이제 성읍에 쫙 들어가서 시어머니까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그거를 주운 것을 보이고 18절을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이제 드디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으면요 뭔가 보이고 싶잖아요. 그쵸?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죽이 불쌍한 여자가 보일 데가 없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보이냐고.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이게 인간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아니 이거 진짜 한번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인정받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 인정해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막 이거를 눈을 잃어가지고 보지. 그리고 딱 보여주는 게 어머니야. 어머니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요게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먹고 남긴 거를 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곡식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탁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랬는데,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곡식은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공을 하고, 나라를 빼가지고 익힌다든지 삶아야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이날 루시 밭에서 일을 할 때 보아스가 선의를 베풀어서 볶은 곡식을 주고 떡을 주고 그것도 포도주 삭힌 거 발효한 거에 딱 쪄가지고 고급으로 시커 배불리 먹였다라는 게 지지난주에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루스를 시커 먹인 다음에요 얼마나 루스를 이 선의를 베풀었는지 남은 거를 싸줬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갖다 주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남은 거를 따로 먹으라고 싸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따로 이제 싸가지고 간 거예요. 왜? 당장 오늘 먹을 게 어머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어휴, 시어머니가 이러십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세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누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냐라고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일단 룻이 시어머니를 먹이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룻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어머니 나오면 누구냐 내 주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온 보아스의 밭에 온 룻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나를 시컷 먹이십니다. 시컷. 그냥 배 터지게 먹이십니다. 배 터지게. 그것도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고 볶은 곡식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아주 우리의 맛까지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이는데 삭힌 포도주를 찍어 먹고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아주 고급입니다. 쏙쏙 들어갑니다. 아주 우리 그냥 좋아하시게끔 우리 마음이 막 기쁘게끔 그렇게 시컷 먹이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싸주십니다. 싸줘. 너 옆에 사람한테 먹여라. 네 옆에 있는 자들, 굶주린 자들 다 먹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실컷 먹이십니다. 은혜로 실컷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끝나신 분이 아니고 꼭 싸주신다는 거예요. 싸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눠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나눠주면 돼. 근데 이거 안 나눠주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야. 루시 자기만 먹고 싸준 거를요, 시어머니 안 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 못 나오면 이런 겁니다. 그래 맞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단 나부터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나부터 먹어야지. 그래. 나부터 먹어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야 남들 살지 해가지고 막 이기적으로 내가 막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먹이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살 길을 먼저 만들어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살리는 거니까 내 살 길 찾아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먹이시고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남에게 줄 양식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으로 나가면요. 사람이 이제 은혜를 죄성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거죠. 막 너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더 이기적인 사람. 그래 뭐 나부터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역사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우르반이라는 실제로 이 유럽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헝가리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어이 막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기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포를 만들었어요. 대포를. 대포가 10m짜리 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10m 대포를 만들었는데 돌멩이를 얼마짜리를 넣냐면요. 50kg짜리를 누구 발사를 시켰습니다. 50kg짜리를 돌멩이 뿐 아니라 쇳덩어리 50kg짜리를 넣고 똑 발사하면 50kg가 날아가서 성벽을 딱 맞추니까 성벽이 막 허물어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포를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이거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그렇지. 주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에 이 대포가 쓰여야지 라고 왕복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요. 나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남도 돕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요. 이거를 결국에 팔다가 누구한테 팔았느냐? 이슬람한테 팔았습니다. 이슬람한테. 이슬람 왕한테. 그때 이슬람 국가의 최고 나라가 어디였냐면 지금은 사우디가 최고잖아요. 그때는 터키가 최고였어요.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들어왔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거기 황제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이슬람 황제가 이 대포를 사가지고 누구를 쏴서 죽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쏴서 죽이겠죠? 알면서도 팔어. 왜?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남도 돕는 거 아니야. 남도 올라면 돈 필요하잖아.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쓰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 둘이만 이걸 만들었거든요. 기술이. 남한테 이게 전파되면 안 되니까 둘이만 비밀스럽게 이 기술이 있고 서로 팍 부자가 됐는데 아유 결국에 계약을 팍 그냥 마음에 넘치게 그냥 아주 그냥 높은 가격에 이슬람 황제랑 했는데 조건이 뭐냐. 계약금을 준 다음에 잔금은 성벽이 다 부서지면 주겠다. 성벽이 진짜 부서지는 걸 봐야 되니까 아 부서진 다음에 주겠다라고 계약을 딱 맺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황제와 이 대포 만든 사람 이 우르반이라는 사람이랑 그의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요. 힘겹게 오스만 이슬람 제국과 맞서서 싸우고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유일하게 기독교 예수님 있는 도시였거든요. 아니 여기를 부수러 가는 거야 이제. 안 그래도 우리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기독교인 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러 오는 거야. 그런데 왜 오스만 황제가 그동안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못했냐면요. 이 성벽이 너무 크고 두꺼우고 이게 높으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것만 부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대포가 생겼으니까 딱 갑니다.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쏘는 거야. 빵! 쏘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지고 점령이 돼가지고요. 그 도시가 지금은요. 오스만 제국이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의 수도가 됐습니다. 터키의 서울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원래 거기가 이슬람 도시가 아니었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던 데였다니까요. 그거를 부수더니만 자기 서울을 거기다 탁. 지금도 터키의 서울이 거기입니다. 수도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우르반이란 대포 만든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벽이 딱 부서지는 순간 잔금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성벽 부서지기 조금 전에 대포 발사 뻥 했는데 대포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
지가 만든 대포에 자기 뿐 아니라 아들까지 싹 죽어버렸어. 대포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세요? 결국 성벽은 무너져. 왜냐면 성벽이라는 게 딱 균열에 가면 조금씩 흔들흔들 하다 퍽 무너지는 거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돈도 만져보고 아들하고 다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이요. 지옥 갔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을 받대, 복을 받대. 복을 받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복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싹 빠르게 그냥 인위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틀림없이 사고납니다. 대형 사고납니다. 차라리 안 판 게 낫어 이 사람은. 팔아서 지 아들까지 죽었어. 이런 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 가운데 만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어와도 다 떨쳐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는 오전에 거지로 나왔지만 오후에는 파리바리 축복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성군으로 들어온 룻과 같이 되리라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